의사 입장에서 따져보자면은 저 정도 각도이면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조금 고코스럽긴 하지만 또 남성적인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. 안녕.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는 넷플릭스의 핫한 배우들 그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송혜교 배우님.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따져보자면 윤곽으로 봤을 때는 상안면부, 중안면부, 하안면부가 1:1:1로 아주 비율이 정확하게 잘 맞고요. 좌우 대칭도 정확하게 맞습니다. 이목구비가 이제 뚜렷한데 눈만 보더라도 쌍꺼풀 같은 경우는 아주 또렷하고 눈썹과 쌍꺼풀 사이에 이제 간격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게 되면 좀 가까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그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젊어 보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도 옆선에서 봤을 때는 콧대, 코끝, 입술까지 각도가 아주 거의 스탠다드하게 잘 맞고 있습니다.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저 정도 각도이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코에서부터 적성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돌출입도 없고 또 무턱도 아닌 이렇게 적정한 비율로 있어서 역시나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고객님들이 송혜교님의 얼굴을 보고 옆선이나 광대, 코 모양을 보고 이제 따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. 다음은 임지연 배우님이신데요. 더 글로리를 보면서 임지연 씨를 봤을 때 획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캐릭터 자체가 되게 강한 편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얼굴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. 비율도 괜찮으시고 또한 이제 웃을 때 되게 활짝 웃으시니까 입꼬리나 뭐 애교살 같은 게 굉장히 돋보이시는 편이십니다. 얼굴 비율로 봤을 때도 이목구비나 상, 중, 하 얼굴의 비율이 굉장히 완벽하게 잘 돼 있습니다. 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콧볼이나 코끝이 굉장히 동글동글하셔서 조금 보코스럽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게 약간 좀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분의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가 애교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웃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. 입꼬리가 굉장히 잘 올라가서 좀 더 동안으로 보이고 얼굴 전체 윤곽에서 하관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V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유지가 되십니다.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저런 얼굴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맞춤으로 안면 거상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죠, 제가 좀. 자, 다음은 남자 배우 중에 이도현님. 우선은 그냥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순둥순둥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우선 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약간 좌우로 길고 이렇게 좀 찢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애교살이 굉장히 남자치고는 도톰한 편이고 저것 때문에 좀 눈이 좀 길고 찢어져 보이지만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 같고 지금 웃는 모습을 봤을 때는 보조개가 이제 넓게 생기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매력적인 미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부드러워 이렇게 순해 보이죠. 그래서 얼굴 자체가 되게 이렇게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제 더 글로리에서는 이렇게 악역을 하셨는지. 요즘 남자들의 무쌍 워너비인 손석구님에 대해서 파헤쳐 보기로 하겠는데요.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그 미남형은 아니지만 비율이나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눈이 이제 좀 가늘고 옆으로 많이 이제 긴 편이지만 무쌍이고 그럼에 비해서 살짝 웃는 인상이라서 부드러운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코가 굉장히 크고 뚜렷하세요. 그래서 콧대가 서 있고 자세히 보면은 매부리가 살짝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남성미가 있는 거라고 또 파악될 수 있습니다. 옆모습에 보면은 저 턱선 라인들이 굉장히 이제 날렵하게 있는데 저런 것들이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. 입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고 그 좀 차가워 보이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웃는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 고객분들은 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오늘은 요즘 핫한 배우분들에 대해서 얼굴을 파헤쳐 보았는데요. 이런 분들만 계신다면 저희 뭐 성형외과가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. 그래서 개성이 돋보이는 시대인 만큼 각자 원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해서 만들어 드리게 되겠고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신의성형외과 대표원장 정경인이었습니다.